오늘의 먹방은 내가 유튜브에서 이거는 보자마자 어머 이건 사야해, 어머 이건 사야해. 아이스크림 피자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몬드 봉봉 맛이야. 우와 코코도 먹고 싶어. 만약에 친구들끼리 파이프를 시켜가지고 맛 하나씩 고르잖아? 난 아몬드 봉봉을 시킬 정도로 아몬드 봉봉을 좋아한단 말이야. 택배용 당근 그렇게 해서 썸네일 체크 우와 나 미쳤다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턱 또 빠지겠다. 안 돼, 코코 안 돼. 무슨 맛이냐고? 그냥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먹으면 될 것 같은데. 그냥 가격 대비 좀 그냥 그래.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집들이 하는데 여섯 명 놀러 와가지고 그냥 딱 그냥 비주얼용이야, 비주얼용. 그리고 사실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는 게 더 맛있다. 29,000 얼마 나누기 6개. 한 조각이 5,000원 정도 같은데?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녹을까봐 너무 걱정돼. 너무 급하게 먹게 된다. 원래 이런 디저트는 녹고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갈색깔은 빵이랑 똑같은 거고 얘는 쿠키 같은 거 같고 아이스크림 안에는 동그란색 초코볼 있지, 그것도 있고. 솔직히 위에 게 좀 맛있을 줄 알았는데 위에가 그냥 그렇게 맛있진 않아. 편의점에서 두 개 더 사왔는데 두 개 더 맛있는 거 먹고 있네. 두 개 더 하나에 한 4,5,000원 하지 않나? 내가 왜 먹으면서 뇌절이었던 게 베스킨라빈스에서 아무튼 퐁퐁 먹는 맛이야. 잘 먹었습니다. 이빨 어떡하냐?